정운농협은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에 본점 회의실에서 전직 조합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호 청운농협 신입조합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제13대 김주호 조합장 취임 선서와 취임패 수여, 취임사, 꽃다발 증정, 중앙회장 치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정철 전 조합장은 별도의 이임식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주호 신임 조합장은 지금 우리 농촌은 물론 농협 또한 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의 선거 공약 사항을 차근차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합원님과 원활한 소통을 토대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며 재임 기간 중 공적보다는 내실과 결과를 더 중요시해 조합원을 섬기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김 조합장은 저를 중심으로 우리 임직원은 말과 글로 답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직시하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답해드리겠다며 함께하는 농협으로 태어나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주호 조합장은 청운고와 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를 졸업했습니다. 청운초 운영위원장과 청운 농촌지도자회장, 청운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고 삼성일리 이장과 청운면 이장협의회장, 청운농협이사 등 30년 넘게 조합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 박정철 조합장님,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기에 청운농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느티나무용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 조합장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 표창 2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양평군수 표창 2회를 수상했습니다. 상만 씨 얼른...